여러분 안녕하세요. 핫설입니다. 오늘도 이런 새벽부터 어질어질한 이야기가 좀 왔는데요. 좋아요 한번 부탁드립니다. 봅시다. 제목. 내 결혼식을 쌩까버린 남자. 도저히 극복이 안 됩니다. 어쩌면 좋을까요? 이 아줌마 보소. 집착 개지리는구만. 뭐요? 너 혼자 짝사랑이라도 한 거요? 원제. 결혼식 후 섭섭함. 극복을 어떻게 할까요? 사실 제 결혼식 끝났고 벌써 한참도 더 지난 일인데, 이게요, 생각을 하면 할수록 너무 섭섭하고, 또 여기서 손절을 한다고 해도 제 마음이 너무 괴로워서요. 이걸 어떻게 극복해야 되는 걸까요? 얘는 직장 동료고 그렇게 해서 알게 된 친구인데, 지금은 근무지가 다르지만 메신저로 종종 연락하고, 매년 서로에게 생일 선물도 보내주면서 많이 친하게 지냈었습니다. 참고로 이 사람은 남자입니다. 남사친. 그리고 이 친구가 저보다 한달 정도 빠르게 결혼한다고 해서 당시 여친이 있는 줄도 몰랐어요. 진심으로 축하한다 말을 해줬고, 결혼식도 마찬가지죠. 제 예랑이랑 같이 가서 사진도 찍고 왔어요. 사실 이 친구도 저한테 남친이 있다는 걸 전혀 몰랐는데, 저희 둘다 연애 기간이 짧았고, 금방 하는 결혼이라 서로는 물론 제 주변 사람들도 연인이 있다는 걸 모르죠. 몰랐어요. 여하튼 다른 직장 동료를 통해 청첩장을 돌렸을 때, 왜냐면 근무지가 다르고 너무 멀어서 다른 동료한테 부탁을 했거든요. 당연히 지가 먼저 연락을 해줄 거라 얘기했는데 말이 없더라고요. 결국 제가 메신저로 청첩장 잘 받았냐 이렇게 물어봤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요, 얘가요, 당연히 와줄 거라 생각을 했고, 이 친구도 그래요. 이때 저한테 못 간다 이런 말 전혀 안 했거든요. 그랬는데 식당 일에 결국에 안 왔고 축의금만 띡 보냈더라고요. 참고로 저희들 근무지만 다르지 직장은 같아요. 거기다 순환 근무라 또 언젠가는 같이 근무를 할수 있습니다. 또 서로가 알아온 기간도 되게 길고, 또 옛날에 얘가 상사 때문에 힘들어 할때 저한테 하소연 진짜 많이 했는데 제가 그거 다 들어줬고요. 아니, 같이 욕도 해주는 사람인데 그런 저한테 지가 이럴 수 있는 거냐고요. 심지어 결혼식에 갔을 때제 예랑이도 소개를 해줬거든요. 그랬는데 이렇게 제 결혼 생길 거라고는 감히 상상도 못했죠. 게다가 그 이후로도 연락을 한통안 하길래 너무 섭섭해서 이번엔 메신저가 아니라 아예 전화를 걸어서 물어봤어요. 야, 내가 혹시 너한테 뭐 섭섭하게 한거 있냐? 이렇게 물었죠. 바로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래? 아니, 그럼 너내 결혼식에 왜안온 거야? 그리고 못올것 같으면 미리 말이라도 해주든가, 그냥 축의금만 틱 보내는 게 예의가 맞냐? 이랬더니 뭐 자기 할머니 장례식이 어쩌고 저쩌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제 결혼식 한참 전에 있었던 일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한참 전인데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는 거냐? 이렇게 또 따졌더니 얘가 아무 대답을 못해요. 이때 진짜 너무 성질이 나서, 야, 넌 그냥 안온 거잖아! 이렇게 좀 언성을 높였더니 이번에도 답이 없네요. 그래서 그냥 그래, 네 마음 잘 알겠다 이러고 끊어버렸는데, 내가 고작 이런 인간한테 지금까지 마음 쓰고 시간 쓰고 거기에 돈까지 쓴게 너무 억울하고 아깝습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사람 볼줄 몰랐나 싶기도 하고, 현타라고 하죠. 그동안 함께했던 그 시간들 너무 허무하고 극복이 안 돼요. 이거 어쩌면 좋죠? 참고로 저는 종이 청첩장을 보냈는데 어차피 모바일은 딱히 궁금해하지도 않아서 일부러 안 보낸 거거든요. 그런데 제 주변 사람들한테 상담을 했더니 다들 제 탓을 하고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미리 말도 안 하고 청첩장도 직접 안 주니까 그런 거다 이러는데, 아니, 이게 정말 맞아요? 참고로 그 친구는 저한테 톡으로 먼저 말을 하고 나중에 모바일만 보내준 거거든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댓글 1번. 아니, 축이라도 했으면 됐지. 이걸 가지고 무슨 극복을 하니 마니 어쩌니 그런 소리 할 만큼 뭐 그런 일이야 이게? 여친이라는 거 보니까 그 상대방은 남자인 것 같은데, 아내 되는 사람이 이성 동료랑 연락하고 그러는 게 싫어서 그럴 수 있다 이런 생각은 안 해봤어요? 그리고 어차피 결혼하면 남사친, 여사친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연락도 끊겨요. 뭐야, 쓰니 혹시 짝사랑한 거 아니야? 대댔으니 그게 아니고요. 하객들 사진 찍을 때 마음이 좀 걸리더라고요. 왜냐면 저희 남편은 하객들 진짜 많이 왔었거든요. 그리고
아내가 싫어한다고? 아니, 그러면 그냥 미안하다 말하고 일 있어 못 간다 이러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 말이라도 해줬어야죠. 게다가, 지가 그렇게 할 거면 자기 결혼식에 저를 왜 초대합니까? 말이 안 맞잖아요. 2번. 어이고, 결혼식 알았다고 이렇게 괴로워할 정도면 속으로 많이 좋아했나 보네. 끌끌끌끌. 됐으니 하객 사진 찍을 때 많이 민망했다고요. 아니, 그리고 지가 이렇게 할 거면 배신 때릴 거면 나한테도 오라 소리 하지 말았어야죠. 그것도 아니면 미리 못 간다고 양해라도 구하든가. 2번. 와달라 해서 갔다고? 그래봤자 결국 본인 선택 아닌가? 또, 그 사람 한명더 오면 사진이 뭐 많이 달라져요? 본인 손님이 없는 거야. 쓰니 인간관계 문제죠. 사진이 그렇게 중요했으면, 그래, 야, 나 사진 좀 찍게, 꼭 와줘. 이렇게 당부를 하고 확답을 받든가. 그 사람 하나 안 왔다고 괴롭다고? 집착이야, 뭐야. 됐으니 제가 지금 안 그래도 그게 너무 후회돼요. 당연히 올 거라 믿었기 때문에 확답을 안 받았거든요. 인간관계 잘못한 게 맞겠죠. 그 부분이 괴롭다 이겁니다. 결혼식을 하면서 느낀 게 내가 잘했던 사람들이 안 오거나 또 보면 진짜 슬쩍 와가지고 얼굴 도장 띡 찍고 가버리더라고요. 3번. 깔깔깔깔. 말하는 거 보니까 이거는 일반적인 섭섭한 그런 마음이 절대로 아닌데? 어? 그러니까 그 남자 마누라가 거기 못 가게 막았겠지. 됐으니 그게요, 이 친구만 해당되는 게 아니고 그 외에도 몇몇 믿었던 사람들한테 대한 실망과 또 인간관계에 대한 회의감. 근데 특히 얘 같은 경우 제가 한달 전에 지 결혼식에 갔거든요. 근데도 말도 없이 안온 거죠. 그리고 이거를 왜 남녀관계로 보는지 모르겠네. 그냥 친한 동료 기준으로 봐야지. 어? 다른 남직원은 미리 미안하다 말하고 추기만 해고 그랬다고. 이렇게만 해줘도 내가 안 섭섭했죠. 가만히 입꾹 닫고 있다가 지 결혼 끝나니까 모르쇠로 하는 게 열받는 거지. 다른 애는 나한테 계속 지 결혼식 와달라고 징징대는데 먹튀한 게 많아서 추기만 했거든. 어? 지 마누라 이용해가지고 감찰에 신고까지 했더라고. 내 결혼식 오라고 했다고. 사적인 연락 일절 없었고요. 아니, 그냥 결혼식만 알린 건데. 아니, 그냥 결혼식 알리고 오는 거에 남녀관계가 왜 중요하냐 이거죠. 그럼 나한테 오라고 하지도 말고 돈도 받아가지 말든가. 나한테는 다 받아먹고 모르쇠로 하니까 그게 너무 열받아가지고 극복이 안 된다 이거예요. 2번. 아니, 어쨌든 추기했다며 도대체 뭐가 그렇게 힘들어? 됐으니? 추기를 안한 놈도 있다고요. 본문에야 최근에 결혼식 간 사람만 쓴 건데 진짜 친하다 생각해가지고 나는 당연히 올 거라 믿었는데 못 온다는 말도 안 하고 끝까지 사과 연락도 안 하니까 그게 진짜 너무너무 화가 난다 이거죠. 그냥 인간관계 전체에 회의감 들고 그게 극복이 안 된다고요. 그리고 입장 바꿔서 남녀를 떠나서 당신 친구들 중에 진짜 친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연락도 없이 님 결혼식에 안 오고 나중에도 연락을 안 하면 섭섭하지 않겠어요? 축의금 대충 입금하고 그걸로 치우면 되는 사이였다? 그럼 이렇게 섭섭할 것도 없죠? 2번. 아니, 그러니까 그 남자는 너를 그렇게 친하다고 생각을 안 했나 보지 뭐. 아니, 어쩌라고 계속 이렇게 관광거리는 거요? 됐으니? 그래서 마음이 안 좋다고 조언 좀 해달라는 건데, 당신이 일반적인 마음이 아니라고 하면서 계속 걔 와이프 타령만 해대니까, 성질 나가지고 나도 이러는 거 아니냐고! 어우, 씨, 질려, 진짜, 이씨. 질려? 질리면 시비 걸지 말고 그냥 갈 길이나 가셔! 5번. 글쎄요, 스니는 본인 스스로를 좀 돌아보는 게 어떨까요? 스니가 남긴 대댓글만 봐도 왜 그런 일이 일어난 건지 나 바로 알겠는데? 6번. 그렇죠. 대댓글만 봐도 인간관계가 왜 박살난 건지 바로 알겠네. 그러니까 4번. 어우, 미친. 누가 보면 결혼식에 지 서방이 안온줄 알겠네. 5번. 결국에 남자라는 말인데 그 남자 마누라가 싫어했겠지. 눈이 있으면 다른 글들 좀 읽어봐라. 여자들 중에 같은 회사 직원이었던 여자랑 계속 연락 주고받는 거 그거 좋아하는 여자 별로 없다. 어? 더군다나 지금은 같이 근무를 하는 것도 아니고 그 남자 결혼식에 네가 참석한 것도 싫었을 거요. 거기 와가지고 사진 찍고 어? 다 싫다고. 아니 축의금 받았으면 됐지. 뭔 참석을 안 했다고 상처를 받고 어? 극복이 되니 아니 연병이요. 어? 됐으니
지금은 근무지가 각각 다르지만 그래봤자 같은 직장이고 순환 근무라 나중에 같이 근무할 수 있다고요. 추가. 혹시 뭐 좋아한 거 아니냐 이런 말들 나오는데 아닙니다. 서로 그런 감정이 조금이라도 있었으면 우리가 연애를 했겠죠. 남자, 저희 남편 하객이 진짜 많이 와가지고 하객들 사진 찍을 때 저요 되게 초라했다고요. 결혼식에 가주는 게 뭔가요? 같이 사진도 찍어주는 거, 이거 역시 하객들 의무에 포함되는 거 아닌가요? 아니, 다 떠나서 자기 결혼식은 와달라고 말을 한 인간이 상대방 결혼식에 안 오는 거, 이게 도대체 뭐냐고요? 자꾸 남녀 이야기, 또 와이프 이야기로 본질을 흐리고 있는데, 이건 그런 게 아니라고요. 남자든 여자든 그냥 님들이 친구 결혼식에 갔는데, 그 친구가 반대로 님들 결혼식엔 연락도 없고 안 오고 입금만 하면 기분 좋겠냐고요. 지 결혼식에는 오라고 연락하고 사진 보내고 그러더만, 자기 볼일 끝나니까 입싹 닫는 거, 열안 받아요? 그리고 여기 완전 초초 남초 직장이라서 지금도 그래. 저는 언제나 늘 여자 저 혼자밖에 없었다고요. 몇몇 섭섭한 사람들이 있는데 그중에서 이 친구가 제일 어처구니 없으니까 대표로 쓴 거였어요. 그냥 제 직장 생활 인간관계에 회의가 됩니다. 댓글 1번. 와, 쓰니 성격 집착 개쩐다, 진짜. 장난 아니니. 남편이 불쌍하다. 축의금 받고 본인한테 물었는데 영 떨떠름하다. 그러면 보통 손절하고 말지. 주변에 상담을 하는 것도 모자라 여기다 글까지 쓰고 집착 오지게 하는 거 정말 무서워. 그래놓고 본질 흐리지 말라는 건또 뭐야? 어? 자기 원하는 이야기 들을 때까지 한말또 하고 또 하고 그러겠네. 사람이 하나를 보면 열을 아는 건데 글만 봐도 알수 있다. 완전 질려요. 대대쓰니? 그래. 내가 집착을 많이 하나 보네. 근데 내가 원하는 이야기, 그게 무슨 말인가요? 2번. 아니, 그건 계속 대댓글 달고 글 수정까지 해가면서 오지게 집착하는 네가 알지, 우리가 그걸 어떻게 알아? 대댓쓰니? 내가 대댓글을 남긴 거는 나랑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들과 대화를 하고 싶어서 그런 거고, 본문을 수정했던 건 수정을 한번 했었나 봅니다. 내가 그때 상황을 다 설명 못한 것 같아서 그런 거죠. 그리고 내가 듣고 싶은 말 다른 거 없어요. 그냥 이럴 때는 어떻게 해야 이 섭섭하고 씁쓸한 마음을 달랠 수 있는 건지 그걸 알고 싶은 거야. 2번. 와, 이 여자 근래 보기 드문 초완전 최고만. 덜덜덜덜덜. 3번. 이런 거지 같은 성격이라는 걸 알고 있으니까 그 남자 아내가 안 보낸 거 아니야. 4번. 야, 길 걷다가 자빠져가지고 문지방에 고추 낑기는 소리 그만하고 이제 꺼져! 굉장합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은 그래요. 나는 가줬는데 상대방이 안 오면 섭섭할 수 있죠. 왜안 섭섭하겠습니까? 저는 충분히 그 부분은 공감이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 뒤야. 있으니 글 내용 자체도 그렇고 대댓글도 그렇고 왠지 본문에 나와 있지 않은 뭔가 다른 이야기가 있지 않는가. 아까 뭐 다른 직원인지는 모르겠는데 직원의 아내가 막 뭐, 감찰에 뭐, 얘기를 했니? 이런 말까지 나오는 걸 보면은, 조용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대댓글이죠. 여기, 이렇게 쌈딱처럼 나오면은 사람들을 그냥 안 좋아합니다. 본문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성질머리가 싫어가지고 편안 들어주죠. 그래서 하는 말인데, 글을 조금 예쁘게 쓰고 대댓글도 예쁘게 달았으면 많은 사람들이 편을 들어주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생각은 어떤지 댓글 한번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